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중에 갑자기 두통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여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국은 중국어로 야오디엔, 약점 또는 야오팡, 약방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돌아가 있는 야오 이 글자가 약이란 뜻이고요. 또 우리나라와 같이 약국 마크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약국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니 나얼 부슈푸.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니는 너란 뜻이고 널 하면 어디, 어디가 부슈푸라고 하면 불편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슈푸 반대로 슈푸라고 하면 편안하다 라는 뜻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세요. 자, 같이 말해 볼까요? 니 널 부슈푸.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만약에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한다면 더우텅. 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두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더우텅.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열이 나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파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파쇼. 자, 그 다음에 기침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커서. 다시 한번 커서. 네, 좋습니다. 자, 또 배가 아파요 라고 한다면 두즈텅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즈라고 하면 배란 뜻이고요. 텅이라고 하면 아프다 라는 뜻으로서 두즈텅 이어주니 배가 아파요 라는 뜻 되겠네요. 그리고 체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찌슈러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찌라는 건 뭐 정립하다, 쌓이다 라는 뜻이고요. 시라고 하면 먹을 식자죠. 즉 먹을 것이 쌓였다 라고 해서 지시러 라고 하니 체했어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표현들 앞에요. 이 갑자기 라는 突然 글자를 사용해서 突然 뒤에 증상이라고 해주시면 갑자기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라는 표현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突然 더우텅. 갑자기 열이 나요. 突然 发烧. 갑자기 배가 아파요. 突然 肚子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好像感冒了.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할게요. 여기서 好像 이라고 하면 아마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고 그 뒤에 감마올러 라는 표현이 붙이니 감기에 걸리게 되다 라는 뜻으로써요. 好像感冒了.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하면 관련된 약을 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말고요. 내가 직접 어떤 약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자, 무엇 무엇을 주세요 라는 징게이워.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 표현 어디서나 정말 자주 쓰이죠? 이 징게이워 뒤에 원하는 약 종류 말씀하신다면 그 약을 주세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보자면 감기약은 중국어로 감마오요 라고 하고요. 소화제는 샤오화요 라고 합니다. 또 지사제는 중국어로 쥐시에요 되겠는데요. 자, 이 표현들 앞에 무엇 무엇을 주세요인 징게이워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자, 감기약 주세요. 징게이워 감마오요. 소화제 주세요. 징게이워 샤오화요. 지사제 주세요. 징게이워 쥐시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표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주시고 중국 여행 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你哪儿不舒服?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突然头疼. 감기 걸린 것 같아요. 好像感冒了.
감기약 주세요. 请给我感冒药. 请给我感冒药.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꿀팁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중국 약을 보면 오른쪽 상단 빨간 원 안에 OTC라는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는 의사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뜻하는 마크거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먹을 수 있으니까 간편한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